아, 박지열 감사합니다. 저기 오늘 연휴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환영합니다. 저는 본계약법 맡고 있는 김석주라고 하고요. 본계약법 강의가 이제 1차 과목 중에 세 과목이지 않습니까? 1차 과목, 아까 1차 과목은 사실 60점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문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는데, 일단 그 발목을 잡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본계약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1차를 떨어지면 또 1년을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또 그런 점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손보험계에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한 2년 전에 퇴직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에 사내 강사 및 보험연수원 강사로 활동한 그런 경력이 있고요. 여러분들 이제 손사학교 가면 크게 진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손생보 원수사 갈 수 있죠.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이런데. 근데 거기는 이쪽 클레임 분야가 한 50명도밖에 안 뽑아요. 5명도밖에.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. 반면 이제 자회사라고 있어요. 그 손보사의 뭐 삼성, 현대, KB, DB 이런 데는 손보, 손사, 그래서 손사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클레임 전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많죠. 거기 이제 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, 또 위탁 손해사정 법인이라고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도 훨씬 인원이 더 많이 뽑죠. 마지막에 이제 독립 손해사정 법인이 있습니다. 정년이 없는 직업이죠. 정말 영업력만 있으면 변호사 부럽지 않은 그런 직업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 손해상사다. 여러분들 하여튼 손해상 시험에 꼭 올해 동차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해상사 시험에 보험계약법을 말씀을 드리면, 보험계약법이 아까 지금 나온 지가 43회잖아요. 올해 44회지 않습니까? 1년에 40문제씩 출제되다 보니까 한 1700문제 정도가 문제가 나왔어요. 독일한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.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낼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법조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뭐 한 80점 정도 공부 어느 정도 하면 효자 과목이었는데,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낼 문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출제자도 판례 위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. 판례는 수시로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 형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서 판례 쪽이 나오면, 우리 1차 과목은 2차처럼 자기가 다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. 보지도 못한 게 나오면 이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결학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그래서 1년 다시 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. 그래서 17년도에 좀 까다로웠고 올해 좀 까다로웠습니다. 문제는 오히려 짧고, 다음 중에 틀린 것은 그 다음에 지문 4개는 판례가 나옵니다.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선택은 그냥 찍기밖에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일단 그 보험계약법 그동안 출제됐던 경향을 잠깐 보면, 우리 상법 제4편의 보험편이 보험계약법이라고 그러죠. 일단 상법 638조부터 739조까지 10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것만 보면 됩니다. 사실. 근데 다 하게 되면 굳이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? 그래서 통칙이 있거든요. 통법은 638조부터 664조까지. 통칙에서 그동안 문제 나왔던 게 대략 한 45% 나옵니다. 그럼 40문제 중에서 45%면 한 18문제 정도 나와요. 아까 18문제면 약간 한 40몇 점 정도 되죠. 우리 60점이서 합격이니까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해보험이 있습니다. 665조부터 726조까지. 근데 여기서도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되거든요. 통칙이 있어요. 통칙. 665조에서
682조까지. 이게 18개 조문입니다. 나머지 강론이 있어요. 강론은 683조부터 조문은 뭐 쓰실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. 726조까지. 이게 한 44개 조문 되는데 손해보험에서 약 한 35% 나옵니다. 35%면 432, 한 14문제 정도 나오겠네요. 여기서 18개 조문 통칙에서 통칙이 한 15%, 강론이 한 20% 나옵니다. 그럼 대략 한 6문제, 8문제 정도 나오죠.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법 638조부터 손해보험 통칙인 682조까지 여기까지 하게 되면 대략 60%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23문제. 뭐 저는 내가 공부를 못했다. 난 통칙만 하겠다. 통칙만. 인보험 통칙도 안 하고 손해보험 통칙까지만 아까 말한 45개 조문만 거기 나오면 편리도 내가 다 100% 다 할 수 있고 100% 맞는다면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거죠. 정말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합격만 하면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는 손해보험 강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있잖아요. 제일 많이 나온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해상보험, 그 다음에 책임보험, 자동차, 그 다음에 보증보험, 아니죠, 화재보험, 화재, 보증보험, 마지막에 운송보험. 이 순서로 나옵니다. 강론에 가서 공부할 때 처음에 기본 이론할 때는 다 할 거예요. 다 하는데 어디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내가 정말 공부를 동차 합격을 위해서 1차는 뭐 막말로 60점 이상만 되면 되니까 2차가 중요하니까 막판에 가서 내 공부량이 좀 적다 그럼 이런 거는 조금 버려도 되겠죠. 그죠? 앞에 쪽은 해야 되고 특히 해상보험 쪽 보게 되면 2부는 반드시 나옵니다. 2부는 반드시 한 번씩 나옵니다. 또 여기 그 책임보험 쪽 가면 재보험이 있어요. 재보험도 어떤 책은 재보험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재보험도 반드시 한 번씩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인보험. 인보험에서 20% 정도 나오거든요. 8문제 나옵니다. 여기서 여기 이제 조문 아까 몇 조까지 했어? 766이 아니 26조. 여기도 마찬가지 인보험 통칙이 있고 인보험 강론이 있습니다. 727조부터 729조까지 3개 조문 통칙. 그다음에 나머지는 730조부터 739조까지 10개 조문. 여기에서 대략 한 8% 나옵니다. 여기서 12%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가 한 3문제, 여기가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. 인보험의 강론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장기가 이거 상해, 질병보험은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한 문제 정도. 생명보험에서는 또 반드시 나오는 게 단체보험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. 단체보험.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기본 이론할 때는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지만 수업할 때 여기가 중요하다 얘기할 거고 학원 커리큘럼이 처음에 기본 이론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또 저기 팔레트강 마지막에 요약특강 이렇게 해서 포인트 강의가 있는데 보통 시작하는 게 10월달부터 한 12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먼저 신청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. 들으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가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, 3월 초순 정도 돼서 팔레트 강. 팔레트 강을 꼭 들어야 됩니다. 그게
지금 교재에 들어있는 판례는 올해 판례는 안 들어가 있어요. 그죠? 내년도에 3월 달쯤 하게 되면 내년 1월까지 판례가 들어가거든요.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 판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보험 판례입니다. 보험 판례.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, 보험자의 계약이나 사고에 대한 분쟁이 가는 게 법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쟁으로 비화되게 되면 소송으로 제기되잖아요. 그 판례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찍어야 돼요. 그냥 찍어야 됩니다. 그래서 과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돈을 투자하시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.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들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 때문에 나 1년 뭐 이렇게 유예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